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3단원 파트는, 4단원 파트는 흔히 얘기하는 정적분 파트에 이제 꼬여있는 내용, 또는 너가 변형해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모의고사나 일반적인 문제에서 출제율이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21번, 29번, 30번 킬러 문제들, 현재 나오는 모의고사들 킬러 문제들에서 써먹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미분 문제가 나왔다, 또는 적분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했을 때 많이 쓰는 내용 중에 들어가는 내용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분에 나왔을 때 무조건 좀 난이도 높은 문제는 이쪽 내용을 무조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머릿속으로 암기식으로 박히게 얘기는 해줄 건데 내용 자체는 일단 알아놔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일단 볼게요. 말 그대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어떤 함수 fx가 있어. 근데 fx가 원래는 우리가 지금 다항식을 배우고 있다 했죠? 맞지? 문과 기준으로 배우는, 공통으로 배우는 다항식,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x는 3차식 또는 뭐 2차식 또는 1차식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될 거야. 맞아요? 근데 그 다항식에 인테그랄이라는 게 들어가 버립니다. 식 중간에 적분식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d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 안에 정적분이 정의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푸냐라는 내용이거든요. 큰 형태로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정적분의 형태가 나오긴 나오되 구간 자체가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 형태. 오케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상수, 두 번째는 문자로 정의되어 있는 형태.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문자로 정의되어 있을 때랑 상수로 정의되어 있을 때랑 푸는 방법이 같냐?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흐름만 빨리 알아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자로 정의되어 있는 거는요, 무조건 미분입니다. 딴 것도 볼 필요 없어요. 구간에 문자 x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미분에 속합니다. 당연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내가 지금 해줄 거야. 내가 큰 결론, 이제 공식화 시켜서 먼저 얘기해준다. 어떠한 식의 정적분의 형태인 인테그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구간의 문자가 포함되어 버리면 무조건 미분하고 시작해야 돼요. 볼 것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 위끝과 아래끝을 맞춰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두 번째, 구간에 상수가 있어요. 문자가 없어. 상수가 있을 때는요, 치환해서 풉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너가 풀기 좋은 문제는 구간에 상수가 있는 것보다는 문자가 있는 게 좋아요. 상수는 귀찮습니다. 문자는 기본적인 뭐 미분 정도만 할 수 있다면, 또 간단한 적분 정도만 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정적분의 위끝이나 아래끝 또는 위끝이나 아래끝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t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 외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가 요 얘기는 지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거 p적분 함수가 여기죠. 맞지? 얘들이 지금 t적분 함수거든요. 얘들이 p적분 함수인데 적분을 지금 t에 대한 문자에 대해서 적분한다잖아. 그래서 안에가 전부 다 ft로 나와 있는 거예요. t에 대한 식으로. 근데 t에 대한 문자인데 x-t 돼 있으면 여기서는 문자를 누구만 취급하는 거예요? t만 취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x는 상수 취급으로 계산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는 간단합니다. 상수 취급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분배법칙 해놓고 인테그랄을 두 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얘로 한번, 얘 뭐 요 풀이로 해볼게요. 얘로 요거는, 요거 세 개는 별거 없어요. 지금 요거 세 개는 별거 없고, 얘만 정리해보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분배하면 x 대 ft dt 나온다. 맞지? 그때 자, 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ft dt 했으면 x는 문자 취급해서 여기 갖다 놔야 되죠. 상수로, 저 지금 미안, x는 상수 취급해서 앞에 갖다 놔야 되죠.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ft 되는 거. 요거는 요렇게 바꿔서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돼서 나중에 뭐 형태가 나오면 구간의 상수니까요 뭐 하세요, 치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푼다고요. 요거는 이렇게 정리되고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고요. 일단 내가 말한 포인트만 빨리 잡아놓으면 구간의 상수가 나왔다. 맞죠?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가 있는데
그 정적분한테 구간이 상수로 나왔다 하면 치환, 구간이 문자로 나왔다 하면 뭐 딴 거 볼 것도 없이 이 변, 양변이죠. 좌변과 우변 통째로 미분해서 정리되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자, 그게 요령이에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적분 A부터 B까지 FT, DT라고 넣으면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숫자로 나오게 되죠. A, B가 뭐라니까? 숫자니까. 적분하고 난 다음에 B 집어넣고 A 집어넣고 그 다음 빼버리잖아. 맞지? 숫자만 나오게 되는데 A, B에 적분 변수 T가 아닌 다른 변수 X가 생기면 얘는 X에 대한 함수가 되버려요. 자, 이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A부터 B까지 숫자로 하자. 1부터 0부터 1까지 뭐 T에 대한 식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T, DT 이렇게 돼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2분의 1T 제곱되죠. 이거 0부터 1까지 뭐요? 여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답은 2분의 1 돼야 돼.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본 정적분이잖아. 맞지? 근데 이 구간에 0부터 X까지 T, DT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상수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2분의 1T 제곱에 0부터 X까지가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 X 집어넣으면 2분의 1 X 제곱 나오고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0이니까 얘는 답은 2분의 1 X제곱이야. 맞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거야. 적분 구간 안에 윗끝 아래끝에 들어가는 A, B가 상수로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실수로 나오겠지만 이 자리에 X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풀면 무조건 X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됩니다. X부터 X 플러스 1 두 군데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됐니?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어차피 풀어봤자 2분의 1t 제곱에 x부터 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정리하면 어차피 문자는 x만 나오게 되죠. 이해됩니까? 이런 형태를 얘기한다. 자 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미분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어요. 구간에 뭐가 나오면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뭐 하세요? 미분해서 정리하세요 라고 했어. 구간에 문자가 정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미리.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고 이런 거 배웠어. 부정적분 파트에서. 맞죠? 자, 일단 본다. A부터 X까지 FT, DT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풀면 얼마 나와요? F의 적분을 Large F라고 하죠. 맞지? Large FX에 구간이 A부터 X까지니까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얘는 상수예요. 맞죠? 얘는 문자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양변에다가 내가 뭐 해버린다? 미분을 해버려. ddx. 왜냐하면 이거 정리하면 문자는 x에 대한 식이 돼버리니까 앞에는 t가 아닌 x에 대한 미분이 나오겠죠. 맞죠? 자, 이거 미분해버리면요. 근데 난 이렇게 미분기로 적을게요. 미분해버리면 자, 얘는 잘 봐. 요것만 먼저 적었다면, 요것만 먼저 적었다면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가 돼. 맞지? 그럼 얘를 미분한 거잖아 지금. 맞아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small fx가 되겠죠. 다시 얘는 상수지 지금. 이 미분하면 뭐 돼요? 0. 맞아요. 그래서 구간 자체에 x가 나온 식을 미분해버리면 얘를 여기 집어넣는 형태의 이것만 떨어져요. 상수는요 집어넣었다가 어차피 그 우리 적분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미분해버리기 때문에 상수는 0 돼버리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fx만 나옵니다. 그러면 구간에 둘 다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둘 다 집어넣으면 돼요. 똑같습니다. 얘 여기 집어넣으면 fx 플러스 a죠. 얘 여기 집어넣으면 fx죠. 어차피 우리 적분할 때 빼잖아. 이해됩니까? 이것도 원래 형태로 따진다면 이렇게 되죠. large fx ft죠 지금. x부터 x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large fx 플러스 a 빼기 large fx인데 이거를 미분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small fx 플러스 a 맞죠? 얘는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small fx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적분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애초에 미분해버리면
그냥 대입이라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대입. 알겠어요? 대입인데 상수는 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상수는 적분하고 다시 미분할 버리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미 없다 라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자, 포인트만 잡읍시다. fx는 어떤, 그냥 x에 대한 식입니다. 이건 gx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fx는 x에 대한 식으로 쭉 나오고 있다. 그 식 안에 인테그랄이 성립되어 버렸어요. 맞지? 근데 구간이 뭐야? 상수로 나오잖아. 구간이 상수로 나올 때는요, 이 문자, 뭐, k, t, 뭐,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잡아서 치 안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좀 이따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문제로 보여줄 테니까. 일단, 상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치환 이용해서 풀어라. 두 번째, 적분 구간에 x가 있으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적분 구간에 x가 있는 경우는요, 첫 번째, 내가 하나밖에 언급은 안 했죠? x에 대한 미분합니다. 요거는 이제 쌤이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생각날 거고. 두 번째, 윗끝과 아래끝을 같게 만듭니다. 윗끝과 아래끝을 같게 만들어서 상수 조건을 하나를 구합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조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편미분 이용해서 뭐 정리한 것도 있었죠. 뭐 요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애초에 둘 다 0 집어넣어서 풀었잖아. 그게 뭐야? F0이 뭔지 구하고 싶으니까. 그게 나중에 그 어떠한 조건으로 답을 풀 수 있는 키가 되니까. 맞지? 똑같은 겁니다. 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에 그냥 이제 조건 딸랑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쓰는데 무조건 시작은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구간에 변수 x가 있을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분하고 위끝과 아래끝을 같게 만들어서 정리한다. 요 두 가지로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나오죠. 아니 x-t, ft가 언급됐어요. 그럼 이거 분배법칙으로 내가 떨어뜨리려 했죠. 시작할 때 아까 적어줬죠. 떨어뜨려놓고 미분하시면 돼요. 자, 했는데 구간에 x가 있으면 미분하면 되고요. 구간에 상수가 있으면 치환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 되겠니? 문제 가지고 가겠지만. 그 다음, 자, 얘도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우리 앞에서 극한 배웠죠? 미분계수 배웠죠? 자, 미분계수에 기억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요, x-a분의 fx-fa. 요걸 보고 우리 뭐라 불렀어요? f'a라고 불렀죠?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 불렀거든요. 맞지? 또는 얘를 보고 우리는요,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 a죠. 이거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요렇게도 풀었어요. 맞니? 자,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지금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봐줄게요. 1번 내용 별거 없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분모 있는 거 어차피 내가 x-a로 할게요. 분자, 여기 지금 분자죠. 그러면 맞지? 이거 적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 이렇게 나옵니까? small fx 적분하면 large fx가 될 거고, 거기에 x 한번 집어넣고 a 한번 집어넣는 다음 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요 형태가요, 요 놈의 형태와 뭐 다른 게 없어요. 맞지? 그러면 아, 얘는 large f를 미분한 데다 a 집어넣는 요런 형태가 될 거고, 맞아? large f를 미분하면 small f가 되겠죠. 내가 small f를 적분해서 large f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small fa가 됩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limit h가 0으로 갈 때 똑같은 내용이죠. 얘는 x가 0으로 가네. 그럼 x가 0으로 간대요. 그럼 얘는 x분의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요거 적분 한번 해봅시다. 요거 적분하면요, large f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large f의 a. 맞니? 일반적으로 내가 미분계수가 할 때는 요렇게 우산 모양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순서는 내가 바꿔줘도 상관없겠죠. 이거 보기 편하게 a 더하기 x 요렇게 바꿨어요. 됐니? 요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large f'a가 나오겠죠? 맞지? 요것도 결론적으로 그냥 small f'a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나온다. 요 내용은 그냥 도함수 파트 시작할 때 배웠던 그 미분계수라는 내용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뭐 미분을 지금 못합니다 해버리면 어렵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가지고 계속 봐준다 했었어요. 자, 문제 한번 봅니다. 라지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 나왔어요. 자, 이건 몇 차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자, 얘는 상수예요. 왜? 구간이 상수로 설정되어 버렸거든요. 맞아요. 구간이 상수로 설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이걸 접근한 다음에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빼버리면 상수밖에 안 남아. 맞죠? 됩니까? 자, 일단 그래서 얘는 3차 함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접근 구간에 상수가 나왔을 때는 100% 치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냐 하면 잘 보세요. 0부터 1까지 ft dt를 내 마음대로 잠깐 k라고 치환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거, 쌤 이걸 치환했으니까요 fx는 다시 적을 수 있어요.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k가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제 뭐 하자, 쌤 fx가 뭔지 아니깐요 요거 요게 대입에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됩니다. 당연히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죠. t dt면 x dx y dy 해도 다 똑같다 했다. 맞지? 맞아요. 어차피 구간이 상수니까. 자,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c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k에 뭐 하면 돼요? dx가 되겠죠. ft, 나는 fx를 올렸으니까 뒤에 걸 dx로 만들었어요. 요거 풀면, 자 접근할게요.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4kx를 0부터 1까지 정리된 거죠. 자, 계속 계산하면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4k입니까? 0 집어넣으면 다 0되니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푸니까 4k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네. 됐나?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됐죠? 근데 애초에 내가 요 식 자체를 뭐로 시작했어? k로 시작했잖아. 그럼 이 식도 결론적으로 끝나면 뭘로 끝나야 돼요? k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k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넘어가면 3k는 4분의 3이 될 거고요, k값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이죠. 맞니? 그래서 끝난 거죠 실제로.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k가 4분의 1이니까 fx값은 이렇게 쉽게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값만 알면 fx는 끝나는 문제잖아 실제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다. 무조건 뭐 하자? 구간에 접근 상수가 나왔을 때는 뭐 한다? 치환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2번 포인트만 알아놔도 문제 풀 때 그렇게 안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못 풀어요. 애들 시작 못 해요. 알겠니? 그리고 이쪽에는 난이도가 쉬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 2번 볼게요. 5번은 뭐 하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뭘 치환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지금 덩어리가 이렇게 나왔어. 맞지? 그럼 내가 어떻게 푼다 했어요? 분배해서 따로따로 적어주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덩어리 두 개 생깁니다. 지금 치환할게. 그럼 다시 얘는 x는 잠깐 빼낼게요. 왜? 얘가 지금 뭐니까? t에 대한 식이니까 t만 접근할 거니까 여기서 x는 숫자 취급한 거야. 그러면 x ft dt니까 x는 나갔고 ft dt죠. 됐나? 빼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 ft dt죠. 맞죠? 자, 내가 지금 한 거는 요것만 지금 잠깐 꺼집어낸 겁니다. 이걸 k라고 넣은 게 아니고 얘를 잠깐 접어놓은 거야. 됐죠? 이제 뭐 하자? 시작합니다. 접근 구간이 뭐로 돼 있든 상수로 돼 있는 첫 번째 요 놈을 내가 잠시 뭐 A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안에 문자가 뭔지 모르지만 얘랑 모양은 약간 달라요. 안에가. 맞죠? 그래서 L로 내가 뭘 한다?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처음 나와있는 이 fx식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x3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요. 맞습니까? 얘는 x가 나가있죠 아까? ax 마이너스 b입니까? 그냥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자, 이제 뭐 하자? 다시 대입하는 겁니다. 문자가 몇 개 있어요?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 있어요. 그럼 식 몇 개 만들어야 돼? 두 개 만들어야죠. 그럼 이거 한번 여기 집어넣고, 이거 한번 여기 집어넣고 정리하라는 거죠. 자, 집어넣을게요. 자, A는 내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A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였는데요. 맞니? 얘를 여기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의 뭐 되고 dx가 될 거고 얘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ax제곱 마이너스 bx의 0부터 2까지입니다. 그리고 얘 풀면요. 0은 집어넣어봤자 맞을 필요 없죠. 2만 집어넣을게. 2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식이죠. 첫 번째 만드는 게 요것만 넘어봅시다. 넘어가면 a-2b 플러스 4는 0이죠. 맞죠? 이제 두 번째 식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이런 식 나올 거고 두 개 열림하면 ab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니? 자, 이거는 지금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죠. 자, 똑같이 합니다. 이번엔 t, ft인데 내가 ft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x로.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가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t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x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x에 얘를 다시 적어주면 되는데 쌤 그냥 바로 풀자. 그럼 x 4제곱 됩니까?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x가 될 거고 요거를 적분해라. 요거 적분하면 자 5분의 1 x5제곱 플러스 3분의 1 a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bx제곱에 0부터 2까지가 될 거고 요거 갖다 풀면요 5분의 32 하, 이거 답이 느낌이 쎄한데 아 책 절사시 자 일단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플러스 3분의 8a 하나라도 약분 안 시켜주고 있죠. 어, 여기 약분되네. 얼마고? 마이너스 2b. 이게 b에 맞지? 자,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두 번째 식으로는요. 자, 얘는 3분의 8a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3b 줄지도 않아.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32가 0이라는 거죠. 맞지? 열림하면 되죠. 아, 빡쳐. 자, 봅니다. 얼마 곱하고? 15 곱할까요? 40A. 아, 느낌만 좋다. 곱하면? 45B. 플러스 96은 0. 약분. 없죠? 어, 없네. 자, 40 곱합니다. 40A. 마이너스 48, 아, 이것도 크네. 플러스, 은 0. 자, 뺍니다. 빼면, 35b. 빼면, 마이너스 66이, 64가, 그러면 는 66입니까? 아, 그래, 그래. 안다고. 자, 일단, 자, b는, 이런 걸로, 건들지 마라. 예민하다. 35분의 64죠? 그럼 A는? 요걸 여기 집어넣어요. 자, 여기 집어넣을게요.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B인데 얘가 35분의 64니까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는 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40 더하기 128이죠. 그럼 35분의 마이너스 10입니까? 네. 맞나? 네. 어. 마이너스 35분의 12. 이게 얼마 만에 계산 안 틀린 거고. 아. 자, 일단,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읽어야 돼? fx는, 요거 있지? fx가 이거잖아, 맞지? fx는 안 적을게요. x3제곱. 그 다음에 a 자리에 예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5분의 12x. 맞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분의 6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되겠어요? 막 계산 갖고 틀리지 마라. 그 다음 봅니다. 1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실제로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고 정리하기에는 내가 이해도로 따졌을 때는 구간에 x가 나오면 좀 더 싫어요. 느낌은 상수가 좀 편한 느낌이잖아 x보다는. 근데 문제 풀이로는요 구간에 문자가 있는 게 간단합니다. 당연히 미분과 적분은 할 수 있다. 자, 딴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아까 기억했는 거 두 개 기억나요? 구간에 문자가 설정되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미분하세요. 두 번째 위끝 아래끝 같게 만들어주는 뭐 조건 하나 찾으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위끝 아래끝을 같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위끝과 아래끝이 같아버리면 좌변이 무조건 0으로 나와요. 여기서 x에 1 집어넣은 값도 한번 계산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알겠어요? 일단 자, 첫 번째 미분부터 합니다. 자, 좌변 미분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미분하면 이거 여기 대입하고 이거 여기 대입하는 꼴만 남아요. 적분하고 미분하기 때문에. 맞죠? 근데 상수는 적분할 때는 넣어서 들어갔지만 미분해버리면 날라가버리죠. 그래서 문자 있는 것만 넣어라. 대입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었죠.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fx만 남아요. 맞나? 자, 얘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4x제곱 3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나오나? 네. 맞지? 끝났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1 집어넣으면 위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적분 하나가 나온다고. 왜? 내 지금 모르는 미지수 하나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0 됩니까? 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빼기 2입니까? 네. 이거 0 되려고 하면 얘 2 돼야 되고 A 얼마 돼야 돼요? 1. 맞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두 번째 위끝과 뭐하다? 아래끝을 같게 만들어주는 성질 쓰니까 A가 얼마인 것도 알아냈다. 1인 것도 알아냈다는 거잖아. 맞지? 끝났네요. fx 얼마다? 4 x3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고 이때 f1을 물었기 때문에 뚝뚝 하면 5 나옵니까? 네. 아, 됐죠? 왜? 왜 웃어? 자, 일단 2번입니다. 끝났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론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맞죠? 단순 계산보다는. 얘 볼게요. fx가 xfx 3분의 2 x제곱 인테그랄 3부터 x 구간 x 나왔지? 그냥 시작할 때 미분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 한다? 미분부터 하자. 자, 미분하는데 우리 미분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쌤, 미분법 몰라서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리미트 x가 이렇게 풀고 있으면 망한다. 시간 안에 못 푼다, 맞지? 미분할게요. 좌변 미분합니다. 쌤, 이거 곱이죠. 여기도 x에 대한 식, 여기도 x에 대한 식이지. 곱 미분 어떻게 해요? 한 개 미분,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또 다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맞죠? 그래서 그대로 적게 앞에 거 미분 얼마인데요? 앞에 거 미분하면 x 미분하면 얼마예요? 1 곱하기 그대로. 맞아요? 더하기 이번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 f' x입니까? 는 자 계속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2x제곱 얘 미분하면요? x만 대입하면 되죠? 뭐? fx 맞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날라가요. 1fx가 같으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f'x라는 게요 2x쯤 되겠네. 왜냐하면 여기 x랑 곱해서 2x제곱 돼야 되니까. 맞죠? 자 이제 뭐 하자. 나는 어차피 fx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f' 알아냈으면 이제 끝난 거죠. 뭐 하자? fx 구하자는 거죠. 그럼 fx는 뭐 합시다. 인테그랄 2x dx죠. 맞죠? 됩니까? 얘는 부정적분이지. 난 구간이 없어요. 그냥 f' 가지고 fx를 구하는 거니까. 자,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얼마 돼? 왜고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c.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붙어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이 c 때문에 또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위끝과 아래끝. 그래서 얘는 단순한 조건이지 이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뭐 넣읍시다? 3 넣읍시다. 3 넣으면 3F3이가 응. 왜 저걸 저기 적어놓고요? 자, 2번 위끝과 아래끝을 받겠어요.
자, 3집으로 하면 27, 약분하고 나면 18로 합니까, 이거? 3집으로 하면 빵이죠. 그럼 F3 얼마 돼야 돼요? 6입니까?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여기 3집으로 얼마다? 6 나온다. F3은 9 더하기 10입니까? 이거 6 돼야 되니까 C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끝났네요. Fx는 얼마 돼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이래요. 이때 F2가 하래요. F2는요? 4-3인가요? 답은 1 되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요. 맞죠? 조금 공식화 되어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실제로는. 써봅시다. 이메일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수 FX가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딴 거 볼 것도 없고 뭐 합시다 우리? 미분합시다. 왜? 구간에 문자 있으니까. 맞니? 자, 미분하려고 보는데 애가 좀 더럽게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하자? 빼내자. 자, X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 FT DT입니까? 맞니?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DT죠. FT, DT죠. 맞니? 는 X3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2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거 미분해야 돼요. X에 대해서. 이거 미분할게요. 자, 봅니다. 얘는 요거랑 요거랑 지금 두 개죠. X에 대한 식이. 잘못 적었어요. 플러스. 아, 내가 지금 잠깐. 아, 뭐였나?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자, 봅니다. 일단,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자, 그럼. 미분하면 얼마 돼요? 1. 얘 그대로 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죠. 됐나? 5번에 곱미분이니까. 다시 5번에 얘 그대로 얘 미분이죠. 그럼 얘 그대로 하면 얼마? x. 얘 미분하면 얼마? fx가. 맞아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그 대입이죠. 마이너스 x fx죠. 날라가는 거 눈에 보입니다. 는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 이렇게 날라가고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는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인 건 알아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구간에 문자가 있어서 미분을 통해서 정리했는데 그 나온 식이 또 문자로 적분 식이 또 나왔잖아. 또 하면 돼요. 또 미분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또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fx는 6x 플러스 8인가요? 돼요. 끝났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돼. 구간에 문자 있으면 미분하자. 맞죠? 위끝과 아래끝이 같게 만들어주는 조건은 문제에서 미지수가 나왔을 때 풀게 만들어주는 조건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게 중점은 아니라고. 미분하는 게 중점이고 상수가 나왔을 때는 뭐 하자? 치환으로 푼다. 요 내용이에요. 치환은 실제로 좀 더 까다로워요. 근데 뭐 학교 시험 문제나 대부분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치환보다는 미분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를 많이 줍니다. 자, fx는 인테그랄 x부터 fx. 자, 이게 구간 자체가 또 문자로 나왔잖아. 맞지? 미분부터 합시다. 뒤에 건 아직 읽지도 않았고. 그럼 미분하면 이거 좌변 미분은 f'x예요. 이거 미분하면 잘 봐. 여기에다가 얘 대입한 거 빼기 이거 대입한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둘 다 문자가 있으니까 대입해봅시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1에서 뺍니다. 뭐를? x 세제곱 빼기 x를. 이해됩니까? 됐죠? 정리하자. 자, 얘는요 대수는 안 되죠? 안 돼. 아이씨. 자, 이 풀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오죠? 자, 날릴 건 아닙니다. x 세제곱 x 세제곱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날라가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날라가고 2폭이 남았네요. 3x 제곱 플러스 3x만 남았어요. 맞니? 이제 뭐 하자? 문제 보는데 극대값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원래 극대값 극소값 나오면 우리 f 프라임을 두고 했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이 나왔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뭐였는데 이제? 함수 그리라는 거죠? 극대극소 나오면 내가 그래프 그리라 하는 거잖아. 그래프 그릴 때 내가 뭐부터 했어요? 그럼 0 대기 하면 x의 값 찾아라 했지. 자 일단 3x, 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이거 0 대기 하면 값 찾으니까 x는 0 또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 자 요거 f'의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고 마이너스 1과 0입니다. 맞지? 그럼 뭐 돼요? 뿔맛뿔입니까? 그럼 그래프 올라가겠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러한 지금 3차 그래프가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지금 뭐니까? 0이니까. 됐죠? 보완도 없죠? 그냥 극대극소 구하래요. 솔직히 뭐 할 필요는 없었지만 뭐 하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보고 0 한번 집어넣어보고 하라는 거잖아. 맞지? 지금 fx 압니까? fx 알아요? fx 어떻게 구해?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fx거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고 0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f-1은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뭐야 t세제곱 마이너스 t의 dt잖아. 맞죠? 접근합시다. 4분의 1t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혹시 이거 기억나나? 아니다 아니다 그냥 하자. 이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이죠.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2분의 1입니까? 정리하면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1이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얼마 돼요? 플러스 4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 극대값은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 돼야 되겠죠. 됩니까? 극소값 구할까요? 자 극소 구합시다. F 뭐 구하는 건데요? 0. 그럼 0부터 1까지 t세제곱 마이너스 t의 dt입니까? 얘는 4분의 1t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의 0부터 1까지죠. 맞아요. 자,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1만 남죠? 그래서 극소는 마이너스 4분의 1.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은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과 같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자 닫힌 구간에서 자 그냥 닫힌 구간에서 나왔는 거 그냥 설정입니다. 맞죠? 구간에 대한 설정이야.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고 지금 문제도 딱 봐도 최대 최소로 구하라는 말은 그래프 그려라는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문제를 보는데 아 최대 최소 구하라 하면 그래프 그려야 되구나. 그래프 그리려고 fx를 봤는데 fx 자체가 정적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구간 안에 x라는 문자를 가진 상태로. 그럼 일단 내가 우리 앞에 배운 거 차근차근 나가면 구간 안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미분합시다 라는 거고 이건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 얘 미분하면 1-x, 2+x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인수분해까지 시켜놓은 거잖아 지금. 맞지? 이거 0 대기하는 값이 뭐예요? x는 1 또는 -2죠. 아니 이제 f' 그래프 구합시다. f'의 그래프는요 위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 그리면 망하죠. 맞죠? 왜? 최고차항이 음수거든. 위로 블록이고 얘는 마이너스 2와 1에서 만나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됐니? 당연히 얘는 어다? 마이너스 2다. 얘는 1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 설정된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범위가 적혀있었어요. 그 범위가 어디예요? 0부터 2까지야. 그럼 얘가 0이면 여기에 0 2는 이쪽 되겠죠. 맞지? 맞나? 그러면 지금 설정된 거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는 x가 언제일 때야? 1일 때야. 맞죠? 최소는 x가 언제일 때야? 최소는 x가 언제일 때예요? 모르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이거는 개형. 내가 만들어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0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작은 것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됩니까? 자, 최대값부터 구합시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최대값. 최대는요, x에 뭐 집어넣은 거예요? 1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f1이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f1은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
맞니? 저거 좀 정리하자. 풀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가 플러스 2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계속 계산하자. 풀면요.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2t.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1, 0집으로 한 건 신경 쓰지 말자. 1집으로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요. 오늘 나한테 좀 거네. 이게 숫자들 왜 이래. 6분의 5, 6분의 12, 6분의 7입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최대값이다. 자, 최소값은요. 둘 다 집어넣어 봐야 되죠. 자, 최소값 구합시다. 최소값은 x에 0집을 넣었을 수도 있고 x에 2집을 넣었을 수도 있다. 0집은 얼마 돼요? f0은 0부터 0까지 적분한 거죠. 적분 구간의 상수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0입니다. f2는요. 2집을 넣자. 2집은 얼마 돼요? 0부터 2까지 요거죠. 원래 사람은 똑똑해야 되죠. 재활용. 2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2, 플러스 4.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까, 이거? 맞죠? 자, 그럼 최소는 얘네. 맞아요. 최대한 최소 구하래요. 그냥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 정적분 파트의 필수 예제는 마지막 문제네. 자, fx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냥 공식만 알고 지나간다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원리를 알고 있으면 뭐 식 한 줄 적은 거 식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알고 있으면 안 헷갈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문제죠. 자, 일단 얘부터 먼저 보자고. 얘 먼저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가고 분모가 x-2고 요놈 적분하면 라지 f의 x- 라지 f의 2고 고 얘는 라지 f'의 2고 맞죠? 그러면 그냥 f2이고 맞아요? 문제에서 fx 다 갖다 줬으니까 그냥 숫자 대입 끝이죠. 그래서 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6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다? 7. 됐나? 그래, 요런 암산 나도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알려주지 말고, 아까 문제 같은 그런 걸 빨리 얘기해주면 좋겠다. 자, 2번 봅니다, 2번. 얘 풀래요. 근데 얘 똑같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맞죠? h분의, 자, 본다. 요거 내가 지금 잠깐만 그냥 뭐, fx라고 합시다. 잠깐. 그럼 얘는 f 요거 2부터 2 플러스 2h 줄이라고 계속 줄여야 돼. 요 내용 있죠? 요거 적분합니다. 그러면 라지 f 맞죠? 2 더하기 2h에서 스몰 저 라지 f 2를 빼야 돼. 맞니? 근데 이거 내가 우산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얘랑 따라 같아야 되는지. 근데 이제 공식으로 간다 했지 그냥. 요거 1분의 2니까 얼마 돼야 돼? 2 나온다 했잖아 그냥. 그래서 실제로 f면 2f'2가 됩니다. 요 내용 모르겠으면 앞에 거 다시 찾으세요. 내가 지금 다 정리 안 합니다. 자, 라지 f'은 그냥 스몰 f2 에다가 6 곱한 거 같고 내가 지금 f를 역으로 잡아놨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에 4 더하기 2 더하기 1입니까? 그럼 14 나오나요? 돼요. 답은 14.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